Hi guys, I'm Gun. 안녕하세요, 곤쌤입니다. 미드 발음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미드 표현 발음은요. Don't get me wrong. Don't get me wrong. Don't get me wrong. 자, 오늘 표현은요. Don't get me wrong.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라는 의미예요. 뭔가가 이렇게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살다 보면은. 그래서 야, 나 오해하지 마. 그런 뜻이 아니야. Don't get me wrong. 그렇죠? Get me. 나를 wrong. 잘못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 의도를 잘못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Don't get me wrong. 자, 여기서 이제 발음 포인트 뭐냐면요. 자, get me. Get me 할 때 많은 분들이 get me 이렇게 발음하세요. Get me 아니고요. Get me를요. 따로 발음하셔야 돼요. Get me. Get me 이런 식으로 get me 아닙니다. Get me 따로. 그 다음에 wrong 이란 발음이 있어요. wrong 여기서 R 발음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 R 발음 어려워하죠. 혀를 말아야 되니까. 자, R 발음하는 하나의 꿀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R 발음하기 wrong 할 때요 우 소리를 살짝 앞에다 내고 wrong 해보시는 거예요. 우 소리를 내고 wrong wrong 그러면 R 발음에 가장 가깝게 돼요. wrong wrong. 우를 앞에다 살짝 껴주시고 혀를 딱 충분히 말아주시면 된다. 그러면 R 발음 사운드가 나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Hey, don't get me wrong. Don't get me wrong. 오해하지 마.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